2022년 6월 26일 12시 52분입니다. 좀 많이 힘들었죠. 전체적으로 뭐 정부에서도 뭐 할 게 없다 뭐 이렇게 해버리고 해서 아마 좀 더 투매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런 게 좀 영향이 좀 크긴 컸는데 주위에 뭐 매도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. 특히 목요일날 금요일날 좀 많이 판 것 같은데 버텨야죠. 네, 뭐 해줄 건 없다고 합니다, 정부에서. 네, 살짝 공매도 금지 기대를 해봤을까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쨌든 나중에 또 경기 침체든 이런 게 오면 또 더 심할 수도 있겠다고 이제 생각은 들었습니다. 네. GS트레이 리테일 이런 게 있었고요. GS 리테일이 생각보다 빠지지 않았어요. 이번에 그 편의점 쪽은 인플레이션 특히 높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도시락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편의점 쪽은 잘 버텨줬고요. 그다음에 환율은 뭐 1,300원 찍었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거의 1,300원 부근입니다.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 네, 있었고요. 밑에 썰어난지 모르겠지만 3나노 이제 다음 주에 또 공개되거든요. 그 때문에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전기요금 네 당연히 뭐 그러니까 환전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지금 올리기 쉽진 않죠. 그러니까 솔직히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말은 뭐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것도 못한다. 네 어쨌든 올리긴 올려야 될 거예요. 근데 이건 좀 방법을 또 바꾸기 위해서 또 뭔가 또 하겠죠. 네 그리고 뭐 NC 이런 게 있었고요. LG화학 수소 그 다음에 SK스퀘어 이제 M&A 관련 전문가를 기용해서 뭔가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맥쿼리 쪽 하면 그리고 이제 세원이 씨가 사실 다른 이슈긴 했는데 뭐 줄기세포 치료제 테마로 엮여있나봐요. 이거 처음 알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놨고 차량률 픽셀 LED 이거 좀 더 집약해서 만든 거더라고요. 봤는데 그리고 이런 거 이게 심사 자격 부여이기 때문에 요거 앞에 건 필요 없고 요건 그냥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잠깐 오르긴 했습니다. 그리고 요거 때문에 이제 풍력주 잠깐 또 올랐었고요. SN 쪽이 요거를 네, 3대 주주 여기도 뭐 요즘 돈 이것저것 많이 쓰고 있죠.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보면 삼성중공업 나쁘지 않게 또 수주 들어와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뭐 술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덱스터 이제 광고 쪽 이런 거 한다고 하고 펜오션인데 수익성 개선 근데 이제 해운 쪽은 2분기가 피크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지금 꽤 수익 괜찮아요. 지금 그리고 뭐 이렇게 세부 차트에서 일막을 마무리 SN코어 시회상 나오고 그 다음날 좀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목요일날 좀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한국화보는 지금 같은 장 매우 좋죠. LNG 영향입니다. 그리고 삼성중공업 뭐 한 3조짜리인데 네 뭐 정확히 어딘지는 안 나오는데 카타르일 것 같다고 했는데 카타르로 된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STX 엔진 이런 게 있었고 요거 나왔지만 별로 여기는 크게 뭐 좋은 게 없었습니다. 이렇게 삼성전자 이제 다음 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KH가 이렇게 기획사 마루 지분 기획 이렇게 취득했다고 나왔고요. 그다음에 요거 SM 라이프는 이렇게 115억 원으로 토지 양수 그다음에 요거 뭐 특별히 볼 건 없고요. 그 다음에 펜오션, VI 헬릭스미스가 요즘 좀 괜찮아요. 흐름이 또 다른 지금 전체적인 하락 중에서는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그 다음에 MSCI 선진지수 편입 좌절 이거 됐으니까 뭐 또 외국인들 또 이제 또 단타 물량들 계속 들어오겠죠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창장 이후 최대 실적 기대 올해 잘 나올 거예요. 여기 그냥 사시면 돼요. 저도 들어갔잖아요. 많이는 안 샀지만 네 그리고 BTS 뭐 부산 엑스포 뭐 관련 콘서트 예정 하이브 이렇게 업무 협약 체결
이렇게 해서 유치 전에 뭔가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BTS 요거 관련해서 또 요걸로 또 뭐 빼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래요. 네, 에스텍스 엔진 21일날 VI 나왔지만 반응 없었고 하락 VI 22일날 에스텍스 나왔고요. 네, 하락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심각할 정도로 뺐는데 예전에 그 뭐 중공업도 보시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? 이렇게 해서 빠졌다가 오를 때 여기까지 올랐잖아요, 그죠? 많이 올라가면 거의 여기서 샀을 순 없겠지만 여기 기준 뭐 10배 올라갔으니까 에스텍스 같은 경우도 좀 기다리시면 되고 여기 뭐 숨은 악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라크에서 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LNG 수주가 가장 중요한 게 7월 말까지 RG 발급인데 그거를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줘도 뭐 어느 정도 수준은 될 건 나올 테니까 이제 PK 밸브 쪽 나올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8월이면 분기 보고서도 나오죠.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. 더 사고 싶긴 한데 현금이 좀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좀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는 일단 냅뒀고요. 3,600원 매도할 물량이 있으니까 전에 그냥 3,600원 매도했으면 꽤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좀 큽니다. 3,600원 찍을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뒤늦은 후회지만 더 싸게 못 사가지고 이것만 해도 거의 20%거든요. 지금 여기서 상한가 나온 게 거의 한 4,000원 정도 되거든요. 이제 30%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어요. 뭐 다른 에스텍스나 뭐 다른 엔진 쪽 뭐 호재 나와가지고 크게 튀지 않은 이상은 4,000원 이상은 바로는 안 올라갈 것 같고 한 3,600원까지는 부근까지는 어쨌든 딱 찍을 것 같긴 합니다. 여기도 보시면 느낌 오시죠? 비중 뭐 작으신 분들은 좀 더 사셔도 되고 어쨌든 4,000 아래는 전 괜찮다고 보고 있으니까 침체가 오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완전 망하는 거지만 침체 안 오는 수준이면 해운사 그리고 지금 GS 어디죠? 뭐 인터내셔널 어디더라? 해운 그 상사주들 괜찮아요. 뭐 GS 인터내셔널인가요? 아무튼 뭐 이런 데 다 괜찮은데 XTX는 매우 안 좋습니다. 지금 니켈 가격 좀 빠지긴 했어도 2만 넘거든요. 잘 나와야 되는데 뭐 또 숨어있는 악재가 뭔가 또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유증을 하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. 네, 좀 무작위하게 밀어버렸는데 거래량 없이 밀렸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. 이렇게 된다면 세력이 나갔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개인들이 정리했을 확률이 꽤 높거나 아니면 이제 세력들이 한번 탁 털고 다시 저점에 들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. 뭐 그러니까 본인 물량의 조금이겠죠. 어쨌든 뭐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밀렸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근데 좀 많이 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요일날 매우 좋았는데 이제 원자재 그 석유 있죠. 석유가 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3%대에서 2%까지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 나와서 썩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. 월요일 또 미 선물 영향에 맞춰서 또 잠깐 올랐다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대략 박스권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박스권 행보 한 1, 2주 정도 나올 확률은 높거든요. 아니면 급등 후 다시 거의 제자리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전체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쉽지는 않은 장입니다. 네,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. 그다음 에스텍스 중공업 뭐 VI 한번 터졌는데 큰 의미 없고요. 네, 어쨌든 뭐 거의 하락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잘 버텨졌습니다.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세력 평단이 요 정도 되나 봅니다. 뭐 요 정도 아래로 잘 안 내려가는 거 보면 네,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기 밑으로 뭐 안 내려가면 좋죠. 네, 좀 허재 나올 때까지는 뭐 버텨야 되고 빨리 수주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기자재 네,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데 네, 그리고 윙이푸드 윙이푸드 돈육 지금 6개월 뒤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했던가 올라간다고 했던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
이게 빠진 이유가, 목요일부터 빠진 이유가 그 밀가루 가격이 여기 전쟁 바로 직전이죠. 직전 가격까지 내려갔다고 나왔습니다. 이제 그 원유값도 높긴 한데 실제 거래되는 그쪽으로 보면 좀 많이 빠졌다고 해요. 그러니까 하락률이 2020년 3월 그때 빠진 정도 있죠. 그 폭으로 치면, 그러니까 그 가격이 아니라 그 정도. 그리고 한 거의 5년 내로 봤을 때 하락률 한 큰 게 한 3, 4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 이 최근에 나왔다 그래요. 그러니까 석유도 어느 정도 뭐 일단은 당장 뭐 고점 아니냐라는 뭐 얘기도 잠깐 있긴 있는데 요것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좀 뭐 그때그때 좀 잘 대응을 뭐 해야 될 것 같고요. 위니푸드는 제가 요날 하락 부위에 갔다가 상승 부위에 나왔는데 요때 그냥 천주 빼고 다 정리했습니다. 천주는 어차피 얼마가 됐든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, 왜냐면 요때 수익 보고 판 게 있어서. 일단 나중에 뭐 중국 관세 철폐든 뭐든 해서 급등 나올 때 그때 천주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. 아니면 정말 그 예비로 갖고 있는 돈 요 정도로 생각할 거고, 지금 제가 평단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고요. 그때 여기 상승 부위에 터질 때 팔아서 어쨌든 수익권에 나머지 물량 정리 다 했습니다. 너무하죠? 네. 너무하죠? 네. 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. 다날. 뭐 뉴스는 없는데, 이게 다른 이제 뭐 뉴스, 20일 뉴스. 페이 프로토콜. 뭐 이게 심사가 이제 3주 안으로 뭐 결정된다. 라고 하는데, 늦어도 한 7월 초까지인 것 같아요. 그 뉴스로는 원래 6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좀 더 뭐 미뤄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코넌이 한 2주 심리기일인가요? 뭐 아무튼 더 2주 후에 다시 뭐 2차로 본다고 하거든요. 뭐 이거 이후에 할 것 같아요.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뭐 리브랜딩을 하고 뭐 이래저래 할 것 같습니다. 그때 좀 잘 되면 여기서 다날도 이제 매출을 기하기 때문에 그때 오를 것 같고, 사실 여기를 좀 팔고, 아 그리고 페이코인이 금요일날 좀 올랐어요. 500원까지 찍고 520까지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. 400한 초반 될 거예요 지금. 네, 아무튼 이렇게 다날을 정리해서 코인 쪽을 좀 많이 넣을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까도 지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. 어차피 여기 뭐 수익은 아직 제가 뭐 요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은 없는데, 호재가 나오더라도 뭐 코인이 더 갈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도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, 지금 일단 뭐 싸이월드, 싸이타운 나올 때까지 한번 볼 생각이기도 해요. 사실 여기 정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여기서 잘 안 떨어질 것 같긴 한데, 혹시라도 페이 프로토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생긴 바로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튼 뭐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같을 때 손절이더라도 팔고 지금 많이 빠진 거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갈아타고 좀 호재가 앞으로 나올 만한 곳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습니다. 유니슨 이거 뭐 일봉 많이 빠졌죠. 빠졌기 때문에 요 정도면 또 다시 사도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. 어차피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하긴 할 거니까 요 정도면 뭐 오르기 딱 직전까지 빠졌기 때문에 요 정도 내려오시면 더 빠질 수도 있죠. 침체 와도. 근데 침체 오더라도 태양과 풍력으로 어차피 가긴 갈 거거든요. 그냥 버티면 됩니다. 사서 이런 거는. 네. 그리고 대한전선 사도 될 정도 가격까지는 온 것 같아요. 여기도 인프라 이제 확충하면 수혜 받을 테니까 그 전까지 뭐 요 아래로 더 내려오면 이제 천천히 줍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한전선도. 그리고 이제 요거 신형 등급 많이 좋아졌죠. 호방건설 영향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SM라이프 2,000원 초반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, 물론 사진 않았고 지금 정도면 그냥 뭐 사도 되죠. 더 빠질 수는 있어도 어차피 매각 이슈 있으니까 진짜 못 가도 2,200원 400원 정도까지는 갈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슈 터지면 많이 빠지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도 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. 혹시라도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뭐 디플레가 오든 뭐가 오든
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어쨌든 인수가 결정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되긴 되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빠지면 그냥 사시면 되고요. 2,000원 초반까지, 2,100원 초반까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펄어비스 좀 금요일날 좀 올랐는데 뭐 그래봤자 뭐 큰 차이는 없고요. 나중에 좀 탄력 받으면 한 요 정도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뭐 우마무스메라고 해서 뭐 그 미소녀 이렇게 경주마처럼 달리는 그 카카오 쪽에서 좀 터졌는데 요런 게 이제 살짝 숨통을 좀 터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NC 매출도 나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요런 게 있었습니다. 어쨌든 이제 하반기 오픈 그래서 순위가 높으면 그때 올라가겠죠. 어디까지 올라갈까 대충 뭐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는 네, 올라갈 확률 높다고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가 우마무스메 하나로 하락장이 15% 15% 18% 정도까지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요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도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도깨비 나올 때까지 그냥 뭐 줍줍 계속 하시면 되고요. 네, 그다음에 GS 리테일 하락장이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더 떨어지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또 뭐 여기 그냥 여기도 그냥 조금 조금씩 사서 모으시면 돼요. 네, 뭐 다른 말 할 것 없고 키스트 완전 난리가 났죠. 거래량도 그래도 좀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. 거의 투매 가까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렇게 나오다가 반등 나올 때 또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잖아요. 그러니까 만 원까지는 네. 좀 짜증날 정도로 많이 뺐는데 이 정도면 어쨌든 뭐 버티시면서 사시면 됩니다. 네. 별들에게 물어봐 어쨌든 기대감으로 나중에 올라가긴 할 거니까 그때까지 뭐 그냥 버티시면 되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다. 네, 여기도 SM 매각되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. 여기도 SM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좀 짜증나더라도 참아야죠. 키스트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삼성전자 한 58,000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저 다 밀렸고 이제 다음 주 이제 3나노 공정 나오니까 그거 맞춰서 한 6만원, 62,000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62,000원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배당 다음 주 이제 결정되죠. 배당일 나오니까 배당 받고 좀 반등 나오면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. 저는 뭐 장기로 본 건 아니라서 만도 여기도 뭐 밀렸죠. 네, 시장이 좀 그래서 밀렸는데 이 정도면 뭐 네 일단 혹시 또 모르니까 이 정도까지 해서 분할로 뭐 샀다가 5만 정도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해가지고, 네. 뭐 현대차 그 찌라시 관련 뭐 한 달 안으로 공시한다 그랬는데 안 나오네요. 그래서 살짝 갈아탈까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. 네. 갈아탈 것도. 배당이 혹시 안 나오면, 배당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오면 차라리 삼성전자나 들어간다거나 단기로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회사는 좋아요. 다만도. 네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많이 빠졌는데 여기도 뭐 그냥 사시면 돼요. 그냥 여기도. 어차피 여기는 흑전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올라갈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요런 거 이때 빠진 거. 이때도 요만큼밖에 안 빠졌잖아요. 그리고 경기 침체 오면 여긴 수혜줍니다. 경기 침체가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미디어 뭐 게임 쪽 요쪽은 무조건 100% 수혜기 때문에 빠졌을 때 지금 사면 돼요. 스튜디오 드래곤은. 저도 지금 현금이 있는데 창고는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다음 주에 조금 더 들어갈 예정이긴 해요. 어쨌든 들어갈 예정입니다. 가격 매우 좋아요. 네. 2분기 실적 이제 역대 최대로 나온다 그랬거든요. 예상치. 그 부합 나오고 찬 요 정도? 요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또 많아요. 여기저기. 그러니까 우리나라 OTT만이 아니고 뭐 애플 쪽도 있고 많이 있어 가지고 수혜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. 혹시 또 경기 침체 오면 더 올라가기 좋으니까 뭐 그냥 사시면 되겠죠. 이때 코로나 때도 이 정도 버텼던 기업이에요. 7만원, 5천원, 8만원 그렇죠? 지금 그냥 사시면 됩니다. 경기 침체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
밀가루 가격 빠져서 뭐 대한제보는 뭐 그렇고 항공이나 노란풍선 이런 것도 미국 금열장 좀 좋았거든요. 여행주들 뭐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화천기계도 지금 정도면 괜찮아요. 네 괜찮죠. 가격 좀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코로나 때까지 빠졌으니까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되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뭐 올라가기 전 딱 이 정도잖아요. 그래서 뭐 매수해도 괜찮은 지점이라고 봅니다. 아, 뭐 전기랑 이런 거 지금 그나마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데 아, 한국가스공사도 그 내수로만 보면 4조인가 7조인가 적자라고 해요. 뭔가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제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조만간 이제 조선 쭉 터질 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SNS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반등 나와가지고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NC소프트가 좀 괜찮았어요. 네 그쵸 하락장이 매우 좋았고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네 괜찮았어요. 하락장이 매우 잘 버텼습니다. 여기 배당도 줍니다. 여기 또 때문에 SK텔레콤 좋으니까 여기도 지금 사라고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장기로 볼 때 좀 괜찮으니까 아직까지는 스페이스X 나오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부에서는 뭐 크게 걱정 없고 해외여행이나 뭐 이럴 때 조금 뭐 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국카본도 예, 괜찮죠. 하락장에 이 정도 꽤 잘 버텨줬고 뭐 신고가도 나왔어요. 오 신고가 이 힘든 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뭐 미코도 이제 만원 아래는 그냥 사셔도 되고요. 경기 침체만 안 오면 됩니다. 그리고 펜오션 많이 좀 빠졌고 HMM도 좀 뭐 그렇고 포스코도 좀 빠지고 아 여기가 삼성중공업은 좀 나름 괜찮았고요. 대우조선이 살짝 좀 아쉬운데 마지막에 그래도 좀 여기도 수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 아무튼 그렇고 하이브는 아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또 뭐 부산엑스포 관련 또 공연도 한다고 하니까 하긴 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을 이뤄서 꼭 잠깐씩 공연을 하게 된다면 나쁘진 않거든요. 하이브 또 이렇게 그 분위기상 매출이랑 상관없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뉴스 빨리 보시고 대응하실 분들은 관종으로 그냥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는 그래도 저번 주 이번 주 그러니까 이 전주보다는 좀 이번 주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지나간 주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. 미국도 많이 빠진 상태긴 하고 금리 인상부터 해서 그 7월 한 중순까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 혼조세 아니면 약간 반등 나올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요. 유가도 좀 빠지는 느낌도 나고 해서 한 2주? 2주 정도는 살짝 상승 나오는 정도? 그 하락폭보다는 상승폭이 좀 더 큰 정도로 나올 것 같고 7월달 뭐 CPI나 그러니까 뭐 미국 소비지수나 뭐 이런 것들 있죠. 뭐 이런 뭐 경기 관련된 것들 이런 거에 맞춰서 뭐 그 다음에 미국 실업률이랄지 뭐 그런 이슈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또 약간 우상향이 돼 뭐 빠졌다가 올랐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아, 아무튼 힘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